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네, 몇 군데 영상을 봤어요. 예. 봤는데 화룡에 여자들이 오거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무당 선생님들 코에 냄새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예. 진짜인가요? 예. 어떤 냄새가 나요? 이제 특히 뭐 도화살 냄새. 아 도화살 냄새가 도대체 어떤 거냐고요? 딱 눈에 비쳐요. 어떤 사람은 냄새로 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전보고 코로 전보고 머리로 전보고 가슴으로 전본다. 또 어떤 사람은 귀로도 전본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딱 오실 뭐 그분들이 수수하게 하고 왔더라도 느낌이 틀려요. 일반인이 전보러 왔을 때하고 그분들이 전보러 왔을 때는 확연히 틀려요. 아 어떤 점이 좀 달라요? 그냥 딱 여기서 종사하시는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쉽게 저 같은 경우는 꺼내지를 못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뭐 자기가 아 난 내 직업에 떳떳합니다 했을 때는 직업에 기초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했을 때 떳떳하게 우리 웃으면서 또 점을 볼 수 있고 근데 확연히 아 여기 이분은 밤에 피는 야구나 밤에 피는 야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밤에 피는 야구나 그것은 확연히 틀려요. 그냥 일반인들하고 이분은 절대로 아무리 곱고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 밤에 피는 야가 못 돼. 왜 그 사람 몸에서 남자를 밀어내는 거부하는 그게 있어. 그분들이 어떻게 밤에 피는 야가 되겠어. 딱 그래서 구별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얼굴을 보고 한다? 저는 얼굴을 안 봐도 저기서 눈이 좀 나빠서 눈이, 네. 눈이 좀 나빠서 저기서 들어오는 그 찰나에 제가 한번 그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도 돼요? 아, 얘기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눈을 좀 뜨고 이야기 좀 하세요. 눈을 감았나요? 저... 눈이 작으시잖아. 어 눈이 너무 커서 근데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앉아서 그랬어. 정말 이뻤어요. 너무 이뻤는데 딱 문 열자마자 네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쳐서 너한테 남자가 딸 것 같니? 내가 그 말을 했어. 그리고 너 그런 밤에 피는 야를 하지. 네. 근데 왜 성형수술을 했어? 네가 그것 때문에 남자가 안 따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있는 건데 네가 남자가 그래서 성형수술해서 남자가 딸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그것은 도화살에 그에는 전혀 없었고 또 그 남자를 밀어낸 자궁살이 있어서 그에는 밤에 피는 야를 하더라도 아무리 얼굴이 이쁠지라도 남자를 못 꼬신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남자가 안 붙인다는 말을 하는 거지. 어떤 애들은 아무리 못생겼어도 남자들을 줄줄 따는 것은 정말 밤에 피는 야의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가 따는 겁니다. 아무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 네. 냄새가 나고 네. 특징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